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공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들여다보면 먼저 가장 먼저 1조에서 이 법을 왜 만들었는가? 만들었다. 이걸 재정을 하는데 재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조 있지 않습니까? 2조에서는 이 법에 나오는 용어 중요한 것 21개를 직접 추려가지고 이 법에서 뜻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용어의 정의편이라 해요. 이 용어의 정의는 아주 중요하겠죠. 그 용어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공부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용어의 정의편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그걸 여러 번 써보십시오. 그래,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는 또이 강의를 듣고 계신, 동영상을 듣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도 이 용어 정의를 한두번 정도 써보십시오. 용어 정의를 그대로 바로 노트에다 두번 이상 써보시는 것이 자기 머리에 빨리 들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숙제니까 이거 두번 정도 써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어의 정의편 지나서 이 법에는 토지 용객이 나와요. 한번 목차를 볼까요? 토지 용객으로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 쭉 넘어가서 보시면 가장 먼저 쭉 넘어가면 광역 도시계 보일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광역 도시계. 아, 이게 2020년도 올해 시험에서도 한 문제 나왔지만 우리가 또 대비하고 있는 2021년도 시험에서도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역 도시계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쭉 넘어가서 보면 도시군 기본이 나오죠. 50페이지. 50페이지.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57페이지 도시군관리 나옵니다. 이 도시군관리계 아주 중요한 계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목차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크게 목차를 좀 보시고 자주 보시고 그 용어들을 먼저 눈에 익게 자주 읽어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78페이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갈까요? 쭉 넘어가면은 자, 한참 넘어가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너서 143페이지 도시군객시설 나와 있죠. 도시군객시설.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뭐 공동구도 나오고 말이죠. 이런 거 나옵니다. 그 사업의 절차들. 그리고 172페 보면 도시군객시설 부지 매수 청구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넘어서 보시면 180페이지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죠. 지구단위 계획을 짜가지고 그 장소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개발과 조성을 통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 구역, 이걸 지구단위 계획이라는데 이런 지구단위 계획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쭉 넘어가면 성장 관리방안이 나오죠. 204페이지에 성장 관리방안. 뭐 저게 바로 개발이 지금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그러면 이 특광 특특시장수인 지자체장이 그 지역을 성장을 시켜 나가도록 하되 그 지역을 관리하겠다 해서 만드는 방안이 성장 관리방안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요. 그 다음에 쭉 가면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죠. 바로 200쭉 넘어가기 전에 100 저거 눈으로 한번 찍고 갈까요? 193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파트 하나 있죠. 우리네 땅에서 우리가 바로 건축물을 건축한다, 토지 형질변경한다. 뭐 성토, 절토, 정지 포장 같은 거. 그리고 공작물을 설치한다. 그다음에 뭐 토지 분할한다. 그다음에 흙모래 자갈을 채취하는 토속을 채취한다. 그리고 일정한 용도지에 따라 물건을 사든다. 그럴 때는 규제하겠다는 것이 개발행위 허가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바로 이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여 두고 있는 기반설 연동나오죠. 216회에 보면 기본서 216회에 보면 제11장에서 기반설 연동이 나옵니다. 기반설 연동제로서는 그 특정적의 개발 행위가 빽빽하게 들어간 것을 관리하겠다. 그래서 되돌면 건축물 규모를 적게 지도록 규제하고 관리해서 그 지역에 있는 기반설인 도로, 수도, 하수시설, 학교 같은 그런 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 지역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개발 밀도 가요로 지정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218회 보면 제3절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이 나와 있죠. 이건 매년 출제가 돼요. 어느 지역에 미개발지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 법적으로 변경이 발생했어요.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 발생해서 갑작스럽게 허벌판이었던 땅이 막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런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에 그 지역을 그대로 방치하면 난개발이 발생해서 계획적인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 공원, 녹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런 것들, 광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모 지역의 개발 행위가 집중되게 된다. 그러면 미리 그 지역을 기반시설 부담기다라고 칭해서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특별시장, 광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시장수가 바로 기반시설 설치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1년 만에 만들어서 딱 고시하고 그 계획에 맞게 기반시설을 쫙 설치 제공합니다. 계획적으로. 그리고 그 장소는 그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개발행 허가 받아지 못하도록 일단 3년 동안 제한해서 못 받게 막고 아참 2년 더 연장해서 5년 동안 개발행 허가 못 받게 막은 다음에 그런 그 장소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쫙 설치하는 겁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초, 중, 고, 대학 빼고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지자체 예산 가지고 착착 집어넣습니다. 설치했나 이 말이죠. 그렇게 해놓으면 그 지역에 있는 땅 주인들은 완전히 땡잡은 것이죠. 허벌판 논밭산에 도로가 쫙 들어오고 아까 기반시설 들어오니까 땅값 올라가죠. 땅 가지고 있는 거 이제 기반시설 들어왔으니까 건물 딱딱 건축하면 엄청난 땅값 상승, 건축물 상승이 있겠죠. 그걸 개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익을 일부 환수해서 그 구역에 필요한 기반설 설치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우리 민간도 그 비용을 좀 부담해라. 보통 20%인데 25%까지 가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 민간 사업자에게도 그 기반설을 부담케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 이걸 기반설 부담을 해요. 이런 기반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장소에서는 우리 민간인들이 바로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을 하게 될 때 그 면적, 기존 연면적 포함해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돈 좀 내놔라 라고 그 지역의 지자체장이 부가 증소할 수 있어요. 이게 또 함정 나왔어요. 200제곱미터 초과 이런 것들이 함정으로 탁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민간인들이 신축하고 증축할 때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내야 된다라고 할 때는 현금도 받아주겠다. 카드도 받아주겠다. 그 둘 다 없다면 그 토지로서 물납을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그 다음에 221페이지 있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 233페이지 시범도시에 나와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정 지역을 시범도시를 정해서 개발해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시범도시를 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5표 보면 청문 실시 대상 처분이 나와있죠. 이걸 출제를 또 했어요. 그 20년도, 2020년도 이거 시험에 나온다 해서 제가 계속 강조했거든. 수업 시간에. 그랬더니만 딱 시험에 나왔어요. 이 세 가지 처분을 내리고자 할 때는 그 행정처분을 당하는 그 상대방은 엄청나게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자의 의견을 미리 듣는 바로 절차, 이걸 청문 절차라는데 청문은 어떠한 처분을 할 때 꼭 해야 되는가. 뭐 개발행 허가취소, 실식인가취소,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세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235페이지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규제 내용 그걸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법이 쓸만하죠. 그렇죠? 그래서 법을 지켜라. 안 지키면 벌을 가겠다. 이런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벌칙조항도 국토계획법상 내용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러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을 범죄하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다. 또 이러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범죄하는데 그런 것이 바로 쫙 나오죠. 네 가지가 있다. 그런 것들 또 이러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여기까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이제 시험에 나올 것만 제가 정리를 할 테니까 시험에 나올 것입니다라고 그 파트만 딱 체크해서 공부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또 보면 양은 많은 듯 하지만 이렇게 238페이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지만 이것도 줄이고 줄이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함께 참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석하지 마시고 잘 참가하시고 그리고 동영상을 듣고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동영상 계획적으로 바로 빠지 마시고 이 관리를 시간 관리 잘 하셔서 바로 끝까지 이렇게 동참하시면서 따라오면 수월하게 공법 합격에 나갈 수 있고 이 부동산 공법은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 모두 다 흥미로운 과목이요 가장 재미있는 과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오 부동산 공법은 정말 재미있어. 하면 할수록 너무 흥미롭다. 재미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이 법을 알아둬야 내가 공인중개사가 되었다. 그래서 개업을 했다. 중개활동을 한다. 중개인이 나한테 의뢰해서 물건을 소개해달라고 한다. 그럴 때 자신 있게 중개 대상물을 딱 잡아가지고 중개를 해줄 때 그 중개 대상물인 토지라든가 건축물에 대하여 공법상 어떠한 이용자니 어떠한 거래자니 가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법조로 분석해서 설명을 해줄 때에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바로 그 의뢰인한테 재산상 손해를 야기했다 그러면 바로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하여 확인 설명 의무를 잘못 이행했기 때문에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고 깔끔하게 중개를 해서 확인 설명 의무를 다 해가지고 중개인한테 손해를 미치면 안 되겠죠? 그렇게 깔끔하게 하고 그에 따른 중개 보수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 하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때 중개 보수 막 받는 거 아니에요. 그만한 의무를 다 해야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한 공법상 여러 가지 이용제한과 거래제한을 어떻게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가지고 설명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바로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의 파트에서 꼭 함께 나오죠. 중요하니까 나옵니다. 자, 그때 정말 균약에 활용되는 법이 무슨 법이다? 부동산 공법이다. 그래서 공법의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그러면 실무적으로 정말 어려움에 봉착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실무적으로 자신 있게 하려면 무슨 법을 관심 있게 공부하셔야 된다? 부동산 공법. 이 여섯 가지 아까 언급했죠? 그런 법을 충실하게 수업 시간에 잘 이해하시고 머리에다 숙지를 하고 반복적으로 새겨서 자극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16페이지로 가셔가지고 다시 16페이지 16페이지 이 법은 어떠한 내용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만들어진가 이 제재 목적은 그냥 편하게 읽어두시면 돼요. 같이 볼까요? 이 법 하면은 공법을 공부할 때 이 법 하면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 이렇게. 그래 이 법은 적용 공간이 어디냐? 국토다 이렇게 나와있죠. 국토. 국토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국토를
이용하게 할 때 그게 양축으로 나눠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양축 뭐냐? 바로 이 땅은 개발해도 된다. 이 땅은 보존해라. 이렇게. 그래 이용을 할 때는 일정한 토지, 논이라든가 뭐 농지라든가 산지 같은 좋은 땅들은 개발 못하게 그 땅 주인한테 규제해야 되죠. 그래 보존하도록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남의 땅은 개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건축물을 건축도록 하고 있어요. 일할 때 막 하게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 그걸 바로 토지에 대한, 국토인 토지에 대하여 이용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먼저 수립한다. 선 계획 수립하고 집행을 통해서 집행. 집행을 통해서 바로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인 공공공의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국민의 사무치를 향상토록 하겠다라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정도 딱 재정 목적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 보죠. 17페이지 보면 제2절 해가지고 용어청이 나옵니다. 자, 17페이지 보면 용어청이 나오는데 이 용어는 무슨 법에 나오는 용어냐?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용어다.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이 용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을 갖는다라고 정의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그 용어 총 21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의 뜻은 본 시험에서 시험에 꼭 나와요. 한 문제 필수로 나오니까. 그리고 이 용어의 뜻을 잘 알아두시면 부동산 학규론에서 빌려다가 출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용어 뜻은 반복주로 정확하게 달달달 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국어 공부할 때에 어렸을 때 계속 낱말조사해라 이런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학교 다닐 때. 그래 제가 다닐 때도 매일 국어 선생님이 낱말조사 뜻을 조사해서 와라고 숙제를 냅니다. 그게 바로 용어의 뜻이죠. 용어의 뜻. 그래서 용어의 뜻은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먼저 여러 가지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들이 나오죠. 토지 이용에 따른 계획이 나옵니다. 먼저 1번 국가기 나오죠. 2번 광역 도시기 나오죠. 그 다음에 3번 도시 군계획이 나오죠. 가로 4번 도시 군 기본계. 그 다음에 가로 5번 도시 군계 나옵니다. 그때 그 4번과 5번 나오죠. 도시 군 기본계, 도시 군관리계. 그 4번과 5번 있지 않습니까? 이걸 묶어가지고 3번에 나오는 도시군계 있죠? 그걸 이렇게 딱 해놓으세요. 그래서 도시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도시군기본계획하고 기본의 떠넘이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 이렇게 관리의 떠넘이. 그래 기본의 떠넘이 치시고 관리의 떠넘이. 그리고 6번 지구단위 나오고 그 다음에 7번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이 나오죠. 이렇게 먼저 나오는 게 뭐다고요? 계획이 나와요. 이렇게. 그런 계획들을 바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대로 숙지를 해두셔야 돼요. 가장 먼저 나왔던 계획이 무엇이냐 그러면 자, 이 토지 이용계획과 관련해서 바로 국토가 있다. 그러면 이 토지 이용계획 옆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토지 이용계획 옆에다가 0을 써가지고 0번이다. 0순위다. 0순위. 1번이 나오고 2번이 나오는데 0순위를 하나 매겨가지고
국토종합계획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 이 국토종합계획은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국토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국토기본법. 그래, 국토기본법에 따라 이 국토에 대하여 전체적인 방향을 썼죠. 앞으로 국가에서 국토인 전체 공간, 이 국토 전체를 이렇게 정책적으로 바로 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장기 발전 방향을 시행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수립 시행되고 있는 것이 국토종합계획입니다. 국토 이렇게 있죠. 국토가 국토 전체 단계의 종합계획이다. 국토는 몇 개 있나요? 하나밖에 없죠. 그래, 국토 전체 단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국토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 계획들은 바로 토지 이용에 따른 계획은 행정청에 수립하는데 행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수 이네들을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관리 총괄 대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인 그 청사진, 밑그림 이걸 설계해 놓고 있는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입니다. 이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장기 발전이랑 장기 발전 방향이란 것은 세자로 미래상입니다. 미래상. 앞으로 국토를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라는 미래청사, 미래상을 약자로 미래상. 정확하게 장기 발전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는 게 그래. 자, 이 국토 전체에 대한 계획이니까 이것은 하나밖에 안 만들어졌다. 그리고 국토 전체에 대한 계획으로서 여러 가지 토지 이용 계획 중 이것 보러 최상위 계획이다 그래요. 최상위 계획이니까 이보다 더 높은 계획은 없어요. 그리고 이 국토 종합 계획은 무슨 법에 따라 수립 지금 시행되고 있느냐? 국토기본법. 국토기본법은 우리의 시험법에 들어가는 법률이 아니죠.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더 이상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딱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다시 한번, 국토종합계획은 최상위 계획이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될 여러 가지 계획 중 가장 높은 계획이다. 이 계획은 무슨 법에 따라 수립 시행되고 있느냐? 국토기본법이다. 그 다음에 이 계획은 어떤 의미의 계획이냐?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누가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냐? 국토교통부장이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훌륭하고, 그래, 이게 가장 최상위계획이니까 그 다음 나머지 계획들은 하위계획이 돼요. 그리고 이제 국토 안에는 크고 적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죠. 그때 두 개 이상은 인접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엮어가지고 바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자라고 할 때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을 광역 계획권이라 합니다. 이런 광역 계획권 지정해 가지고 그 장소에 대하여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나가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광역 도시계획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 도시, 개별 도시에 대하여 군에 대하여 수립하고 있는 계획이 도시 군 계획이에요.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 행정구역을 내포한다 이렇게 하셔요.
여기에서 만들면 명칭을 도시 계획이라 합니다. 어디냐? 바로 서울특별시.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 제주특별자치도. 팔도되어 있는 시. 이것들 바로 특성이 도시 특성화죠. 그래서 이 지자체에서 만드는 계획을 도시계획 그래요. 그리고 팔도대에는 군이 있죠. 군 후 관악에 대하여 수립되는 계획을 군계획이라 해요. 그래 여러분들 앞으로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할 때 도시 군 일말 나왔다. 도시 군 나왔다. 가운데 점 적었다. 그때 도시하면 다섯 개를 내포한다 이렇게 하세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도 시. 여기서 만든 계획을 도시계획. 팔도되어 있는 군에서 만들면 군계획. 이걸 합성화시켜서 도시 군 계획을 한다. 이렇게. 그래 이때 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군은 팔도되어 있는 군이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포함되지 않아. 이 광역시 이미 나와버렸죠. 그래서 개별 도시 개별 군마다 이 계획을 만들게 될 때에는 바로 인천광역시 옹진군 광화군이 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시 울진군이 있는데 이런 광역시 안에는 군은 군 단위로 그 도시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군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광시는 광시 단위로 그 도시를 만들어서 계획도시가 됩니다. 계획도시가 이걸.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군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시되어 있는 군이 아닌 팔도되어 있는 군이다. 이렇게. 이래 이 도시 군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그때 군은 광역시되어 있는 군은 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관악에 대한 공간구조 발전방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으로서 이 계획은 두 가지로 구분돼요. 두 가지. 두 가지가 무엇이냐. 두 가지가 바로 그 도시에 대하여 기본을 정하는 기본계획하고 군에 대하여 기본을 정하는 군 기본계획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땅 군에 있는 땅을 관리하는 관리계획이 있어요. 도시 군 관리계획. 이렇게 두 가지 계획으로 구분돼요. 우리가 흔히 계획 도시를 만든다. 계획 도시를 만든다. 계획을 만든다. 지금 세종 특별자치시를 건설하고 있는데요. 그 도시 계획 도시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하나의 계획 도시가 되도록 하는데 그래야 할 때는 그 도시에 대한 기본적 특성, 그 도시에 대한 미래 청산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요. 도시 기본계획. 그 도시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계획이 만듭니다. 도시 관리계획. 그래 하나의 계획 도시 만들 때는 두 가지 계획을 만들어서 만든다. 무슨 계획 무슨 계획?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 그래서 두 가지 계획을 묶어서 도시 군 계획이랍니다. 군 쪽도 계획군이 되도록 해야겠죠. 그럴 때에 군 기본 계획, 군 관리 계획을 짜가지고 만들게 돼요. 그럴 때도 그 군은 계획군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러한 계획들과 관련해서 이 오직 중앙행정기관이 만드는 그런 토지용 계획이 있어요. 국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자 만드는 계획이 있어요. 그걸 국과기랍니다. 국과기. 국과기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 지정에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개별 도시별로 군별로 만드는 그런 도시
군객이 있고 도시 군객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했죠. 도시 군 기본계하고 도시 군 관리계로 이렇게. 자, 이것들을 보면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계이라고 그래요. 하위계.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록 상위계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네 가지 계, 더 많게는 다섯 가지 계, 국토종합계, 국가계, 그 다음에 그 광역도시계, 도시군계. 도시군계는 다시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도시군기본계하고 도시군관리계 있다고 그랬죠. 이 다섯 가지 계획의 상호관계를 먼저 한눈으로 파악해두세요. 가장 높은 계획은 국토종합계, 그 다음에 국가계,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 그 다음에 도시군계가 있다. 도시군계는 다시 두 가지가 있다. 도시군기본계하고 도시군관리계 있다. 이렇게 한눈으로 파악하시고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계,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상위계를 합니다. 이때 국가계 무엇이냐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이 그것 다 체크해요.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에 따라 도함체, 국가의 정책 목적 이루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 바로 도시군기본계획 체크.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그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상이 마지막 포함된 그것 다 체크. 포함된 계획이라든가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그 따칙, 포함된 계획을 말합니다. 포함이지 죄된 토지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틀리고 포함했다 체크.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시험에 또 나오는데 광역도시 뭐냐 꼭 알아주셔야 돼요.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다. 이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하냐면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의사만 지정해요. 그래서 거기서 광역계획권을 딱 중요해놔요. 근데 시험에 나왔어요. 광역시라고. 그러면 틀려요. 특별시라고. 그러면 틀립니다. 광역계획권 중요표. 그래 18표로 가서 보면 광역계획권 지정이 나오죠.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토교통부장은 도의사가 둘 이상 묶어가지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정할 때 바로 도호대 저 충청남도가 있다. 그 안에 천안시 그 다음에 그 옆에 아산시 그 옆에 홍성우 있다. 그럼 이렇게 도호대에다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가지고 기초자치단체를 묶어서 권역을 지정한다. 그때는 도의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하나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세 개의 큰 광역자치단체인 이곳을 하나의 권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이다라고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 둘 이상의 시도를 묶어서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고 도호대에다만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는데 이걸 가지고도 출제했습니다.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의사만 지정할 수 있지 특별시장 지정할 수 없다. 광역시장도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그다음에 3번 도시군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그때 군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 이게 중요해요. 그걸 제한 군 그리고 공간구조 발전망을 제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따라 줄 것이고 도시군관리계로 구분한다. 그 다음에 4번 도시군 기본계획란 바로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 발전망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데 도시군계획 수립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5번 4번 다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죠.